안녕하세요. 코차이나 TNC, TNC 스터즈. 누가? 크리에이터 대만팀입니다. 네, 오늘은요. 대학생들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미리 사연을 받아왔는데요. 네, 이 사연을 바탕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들을 모셨습니다. 다들 한 분씩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근데 나이순. 또 나이순. 아 근데 잠깐. 새내기. 빠른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 민지입니다. 오, 귀엽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은지입니다. 언니 벌써 헌내기네요. 3학년 윤서입니다. 네, 마음만은 영원히 새내기고 싶은 네, 4학년 김수혁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학을 맞아서 친구들과 대만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자유여행이 처음이라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여러분들 한 번쯤 자유여행 해보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그쵸? 제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친구들과 한 번 두 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뭐 블로그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검색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내가 가는 곳이 맛집이다. 그런 마인드. 약간 좋아요. 네. 내가 가는 곳이 핫플레이스다. 옹매이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나랑 안 맞아. 이 이제 김땡땡님께서는 대만 여행에 대해서 어쨌든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봤습니다. 치씨가 대만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신지 모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은지씨가 이제 김땡땡님께 이제 꿀팁 아닌 꿀팁을 전시해드리는 시간을. 네, 사실 그 패키지 여행이 계획이 딱딱 짜여 있어서 처음 가시는 분들은 많이 가시는데 저는 그 제가 직접 계획을 짜는 게 좋아서 대만으로 자유여행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유여행이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 정보를 얻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 코차이나 TNC 블로그에 뭐 대만 맛집이나 대만의 유명한 여행지 이런 게 되게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블로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차인의 TNC 블로그 인스타 주소 여기 한 번쯤 띄워주시면 네 한번 들어가서 그리고 저한테도 네. 따로 연락주세요. DM 또는 팸에 보내주세요. 네 이제 김땡땡님의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2학년을 막 마친 학생인데요. 대학생이 되면 방학에는 노는 줄로만 알았는데 제 친구들은 대외 활동이나 여러 활동을 하느라 굉장히 바빠 보이더라고요. 저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혹시 잉여로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꿀팁 없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대외 활동 좀 많이 하시는 편 아닌가요? 저도 아까 말했듯이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해머냐고 그니까 그 활동은 3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어. 저는 하나밖에 한 번이라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애기니까 아직 못해봤는데 저는 아직 못해봤는데 제 친구들은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아직 안 했냐면은 주변에 친구들을 보니까 되게 시간도 없어 보이고 방학인데 놀지도 못하고 그쵸. 하루 종일 그 대회 활동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놀아야지. 시간도 부족하고 그럴까봐 섣불리 못하겠더라고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대회 활동이나 서포터즈 활동은 팀 단위로 구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팀들끼리 이제 시간을 맞추는 거가 애초에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화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지옥의 경험해보신 거 아니죠? 너무 잘하시네요. 살짝 압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윤서 씨가 약간 빠삭한 거 알고 있어요. 네. 또 몇 가지 해봤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했던 활동이 제일 좋았어요. 몇 가지 했던 것 중에 그게 코차이나 TNC 서포터즈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방학에만 이제 짧게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이런 것도 없이 시간 이제 별로 할애 안 해도 돼가지고 엄청 되게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약간 이거 뭐 조금 몇 개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배울 건 다 배웁니다. 제가 마케팅 1도 모르는데 중국어 학과 관련 없는 학과거든요? 1도 모르는데 정말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거는 우수팀이 되면 상금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맞아.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 약간 이렇게 노동력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한 가지 더 하자면 해외 인턴을 보내줍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 보내주는 건가요? 그쵸. 근데 우수팀에서 최우수자에게만 그치, 누구나 가는 건 아니겠죠. 그쵸,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해야. 의욕이 되게 샘솟는다 들으니까. 그쵸. 열심히 하면 해외 인턴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맞아. 일단 보내준다니 진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서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진짜 소감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나이 순대로 가볼까요? 아예 이번에는 반대로 고학번 최고령자 현희 씨 3천까지 나왔고 이거 함께해서 모두 좋았고 또 문득 든 생각 있어요. 이제는 다시 이렇게 새내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네. 일단 다 같이 모여서 약간 떠든 그냥 수다 떤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다음으로는 은지 씨. 저는 소감을 말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지금 지원서 내려가겠습니다. 와우! 갔어. 진짜 간 거야? 어디 가요? 이게 뭐야? 진짜 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네, 진행은 할게요. 네 진행은 할게요. 이제 민지 씨 소감. 저는 오늘 이렇게 고학번 분들께 꿀팁을 얻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최고. 네 지금까지는 게스트들의 소감을 들어봤고요. 은지 씨는 없지만요. 네 사연을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번 토크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로운 시간을 네, 보낼 수 있었다면은 정말 저희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다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토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저희 네,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고 끝낼까요? 좋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